네, 안녕하세요. 저는 DSNU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민찬입니다. 이번에 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에서 POE 부분 온고시신으로 동상을 수상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수상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과분하게도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리모델링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판넬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는 있기는 한데, 약간 이제 그 단계별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스텝 1으로 대상지라든지 여기 있는 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회복된 것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여다보기에서 일단은 문제점하고 잠재력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라 그러면 이제 40년 전에 노후화된 그런 건축물, 그 다음에 건물에 둘러싸인 왜소한 건축물이었고, 대지의 활용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있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라졌던 파고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점으로 발견이 좀 됐고, 잠재력이라 그러면은 다른 대상지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그런 마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천호대로변으로 트여 있는 시야, 그리고 전면에 넓은 창이나, 단독주택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파고라 구조체가 이제 있어서 여기에 크게 이제 디자인을 할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거를 진행을 할때 보니까 저희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철거 중에 이렇게 파고라 구조체를 발견을 했고, 과거에 대한 흔적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고라 구조체를 그대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후에도 과거의 흔적을 개선해서 리모델링을 할때 어떤 컨셉으로 해서 얘가 다시 재창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면도 역시 이제 개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당시에 쓰였던 발코니라던가 테라스,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확충을 해가지고 전위 공간으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선 관계에 있어서도 고객 동선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통해서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동선을 조성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계단은 여기 있는 종업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갖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좀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를 소재로 하는 조그마한 어떤 이렇게 카페의 그런 역할, 그러면서도 이제 주변 분들이 그냥 아무 때곤 그냥 들러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약간의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했고, 클라이언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큰 그런 행사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